태양빛을 이용해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마을 단위라든지 아파트 단위라든지 일정 규모의 공동체를 갖다 형성을 해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쓰는 어떤 전기를 다 만들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올 것이라고, 대도시 안에서 에어컨을 돌릴 때 따로 전기를 뽑아 쓰지 않고 더운 열을 이용해 가지고 에어컨도 돌리고 우리가 쓰는 조명이라든지 에너지를 갖다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광기술원 광전융합투자연구센터 고항주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기술은 열 6MkCp 전기 1.6kW 동시생산구현 집광형 건물 일체형 태양광열 모듈에 관한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태양빛으로 전기와 열을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모듈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열과 전력을 동시에 각각 6MkCp 전기 1.6kW 얻는 것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듈 하나의 넓이는 가로 36cm, 세로 30cm 정도이고 이러한 모듈을 120개 연결하면 12.6제곱미터의 면적이 되며, 이 모듈 조합을 지붕에 설치해 두면 우리는 맑은 날 최고 열 6MkCp 전기 1.6kW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모듈은 지붕에 설치가 편리한 크기와 장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고효율 재생에너지 부품 개발은 우리의 당면한 필수 과제입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흙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온대지역이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는 등 환경변화로 전 세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름 혹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협정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법제화를 통해 강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 과제로 정하고 있고, 작년 12월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술 개발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태양빛으로 가정에서 많이 쓰는 열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모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모듈을 만들어 지붕에 설치하면 태양빛으로 가정에서 쓰는 온수와 전기를 얻을 수 있는데, 태양빛 에너지를 100이라고 가정하면 모듈은 열 54%, 전기 13%, 총 67%의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모듈이 태양빛으로 약 20%의 전력을 생산하는데요. 본 개발 모듈은 기존 태양광 모듈 대비 3배가 넘는 에너지를 태양빛을 이용해 생산하는 고효율 재생에너지 부품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 수준은 TRL 4에서 5단계이고 기술 개발을 통해 TRL 6에서 7단계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모듈의 구조는 반사경이 있고 반사경 아래 중심에 실리콘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태양빛의 반사경을 통해 실리콘 태양전지 표면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태양전지는 모여진 빛을 이용해 전력을 만들어내고, 전력으로 변환되지 못한 태양빛은 일부는 다시 반사되어 밖으로 나가고 많은 부분은 열로 변환됩니다. 태양전지의 열을 후면에 있는 지별부에서 빠르게 흡수합니다. 태양전지의 후면의 지별부는 지별판과 흡열관으로 되어 있고, 흡열관은 차가운 열매체를 흘려 열을 흡수합니다. 흡열관의 열매체를 시간당 얼마나 흘리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온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국광기술원은 이러한 모듈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빛을 모아서 태양전지 표면에 조사하면 전력이 만들어지는데, 태양전지의 온도도 태양광량에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그 온도를 흡열관으로 빠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태양전지와 흡열관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열저항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열저항을 없애면 태양전지 효율을 높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태양전지의 온도가 1도씨 올라감에 따라 0.4%씨의 비율로 전력 생산이 떨어지는데 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저항으로 태양전지와 흡열관 사이에 20도씨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온수의 온도 45도씨를 얻기 위해 모듈의 태양전지 온도는 65도씨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저항이 없어 온도 차이가 없다고 하면 모듈의 태양전지 온도는 45도씨로 유지하면 되고, 이 경우 태양전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전력을 약 8% 정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듈은 선형 복합 집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을 5배 이하로 집광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태양빛을 모아 약 120도씨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태양빛으로 이 정도 온도를 올릴 수 있으면 이 열을 흡수식 냉동기에 적용하여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한낮에 태양빛으로 에어컨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에 장착되는 재생에너지 모듈은 10년 전만 해도 경제성만을 따졌지만 최근 건물에 장착되는 재생에너지 모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건물의 총 에너지 소비를 0으로 하는 에너지 넷제로 건축을 법제화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 개발의 모듈은 2050 탄소 중립 넷제로 건물 구현의 핵심적인 재생에너지 부품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 개별주택이나 아파트에 모듈을 설치하면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건물에서 소비에너지는 난방과 온수로 74%, 가정과 조명으로 22%를 차지합니다. 본 개발 모듈을 주거용 건물에 설치하면 태양빛 에너지로부터 열 54%, 전력 13%를 얻을 수 있어 에너지 변환 없이 건물에 바로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택의 6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파트 옥상과 유휴 공간에 본 개발 모듈을 설치하여 열과 전력을 공급하면 2050 탄소 중립 넷제로 건물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발 모듈의 특징 중 하나가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전지에서 열을 빠르게 제거하는 방열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열 기술은 고출력 LED, 인버터 같은 고전력 소자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는데요. 그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하면 소자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기술 개발의 방열 기술을 고출력 소자의 방열 기술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16메가칼로리 퍼 아워 전기 1.6kW 동시 생산 구현 집광형 건물 일체형 태양광열 모듈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